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요즘 많이 더우시죠? 네. 네. 더운데 어떻게 오셨어요? 나라서 왔어요. 나라서 왔어요. 아니, 이웃집 언니도 요즘에 뭐 비자를 타고 다니세요? 비자로도 탔다가. 비자로도 탔다가, 비행기도 탔다가. 네. 아, 다양한 탈 것을 좋아하시나 봐요. 누구시죠? 토라입니다. 토라. 토라는 뭘 타세요? 저는 차를. 차를 타세요? 맞습니다. 네, 운전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보죠?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민폐를 끼친다는 건 많이 접촉 사고가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없었는데. 네. 제가 아직은 초보 운전이어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초보 운전은 민폐가 주로 뭐로 하는 게 민폐를 끼치는 건가요? 끼어들기 할 때. 아, 끼어들기. 네, 잘 적정한 타이밍에 딱 들어와야 타이밍,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게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냥 네. 들어가면 될 텐데 멈칫멈칫 많이 해야 되죠. 꿈틀꿈틀. 꿈틀꿈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면 좋은데, 초보인 경우에는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뭐를 기대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족 이외에는 잘 다가가지 않고 울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저는 말이 없고 저에게 집중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청년 소년 시절에는 제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자주 저에게 몰려들어 오히려 제가 단독 행동을 하고 살짝 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저에게 두 가지 성향이 공존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군요. 학교나 학원이나 선생님들도 저를 좋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선생님들이요. 연애도 세 번이나 해보았고 지금과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다시 한번 성격이 변화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면증이라는 병 때문입니다. 의학용어로는 날콜렙시라고 하는데, 저는 탄력발작이라 증상이 조금 심했습니다. 아니, 약을 먹는 순간부터 심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약을 멈추면 증상이 너무너무너무나 심해져서 혼자 TV를 보는 것조차 괴롭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져서요. 그리고 약을 먹기 전엔 환각 증상까지는 없었는데 이제는 환각 증상이 저를 괴롭힙니다. 흔히 마약하는 분들이 경험한다는 벌레들이 온몸을 기어다니고 살을 파고들어 온몸을 휘저어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칼로 찌르고 마취하지 않은 채로 메스 같은 걸로 제 피부를 벗겨내기도 하고, 뭐 상상하면 뭐든지 다 나옵니다. 물론 아픔도 느껴지고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떤 때는 여자들이 나와 야한 환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더럽고 수치스러운 환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제 얼굴 주위에 대변을 놓고 소변을 싸고 온몸에 성기를 문지르고 정액을 뿌리고 그럽니다. 그러한 증상 때문에 저는 삶이 싫어졌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죽고 싶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약을 끊어보기도 했습니다. 3주 정도. 그런데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고 탄력 발작도 더욱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환각도 더욱 심해져서 다시 먹으니 바로 다시 나아져서 이제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31살이라 직장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청년들에게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취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듣고 있는데 다른 전공생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약은 항우울제입니다. 얼마 전에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제가 겪고 있는 증상인 걸 알았습니다. 저처럼 세로토닌 재흡수와 억제제를 두 가지 같이 복용하면 세로토닌 증후군에 시달리는 걸 불과 며칠 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처음 약을 먹었을 때 하루 한 알로 탄력발작이 없어졌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은 최대 하루에 3, 4종류 16알까지 먹어본 것 같습니다. 왜 세로토닌을 약물로 사용할까 알아봤는데, 기면병을 가지고 있고 탄력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히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이 부족하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증상으로 신경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히포크레틴을 적으로 감지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기면병 중에서도 탄력발작 증상이 이렇게 심한 사람은 희귀하다고 합니다.
학회에서도 제가 유명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출연했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인터뷰랑 기사랑 여러가지 뜹니다. 제가 처음 증상을 보인 시기는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원인은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력 발작에 효과가 있는 약이 미국에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GHB,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강간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전 미국으로 가야 할까요? 제가 사람들을 기피하고 혼자 말없이 집에 가버리고 집에 혼자 있는 편이 저에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프로파일을 보고 조금 고쳐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도 못하고 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걸림돌만 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었는데 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아, 참 저도 참 많은 사연을 받았는데 이 사연만큼 가슴 아픈 사연 쉽지 않네요. 이분 병원 다니다 다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없고 계속 병명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래도 이분이 상당히 자기 병과 또 자기가 먹는 약물 또 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알고 또 조사를 하시고 또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황심소의 사연까지 보내신 것 같은데 너무 가슴 아파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 프로파일 보면 M자이고 로맨이 있고 그런데 사실 셀프 바닥이고 칼춤 오플 때 이 분이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을까가 너무 상상이 되거든요. 처음 이 사연에서 본인이 뭐 상당히 내성적이고 또 조용하지만 상당히 감성적인 아이고 상당히 스윗한 아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잘 지낼 때는 진짜 재미있고 매력적인 아이로 네.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기면증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게 사실은 신경 전달 물질로 뭐 의사들은 설명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설명할 때 기면증은 사실 본인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그걸 본인도 의식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요. 본인이 신경적으로는 흥분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마치 갑작스럽게 잠에 떨어지는 상황도 있고 또 심지어는 본인이 의식은 말짱한데 남들 보기에는 자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혹시 제가 이 방송하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는 하는데 거의 보면 자는 듯한 느낌을 주는 네, 더 많이 느꼈어요. 어, 느꼈어요? 네, 그 세미나 중 어, 느꼈었어요? 네, 네, 네. 네.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도 피로감이나 일정이 너무 많아서 본인이 그걸 어떻게 조절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게 잠에 돼요. 빠지는 네, 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의식은 또 말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체는 신체대로 이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내 의식은 의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는 세미나를 할 때는 그런 상태로 나를 약간 신체가 자게 만들고 의식은 가수면 상태로 유지를 시켜서 그 재미없는 이 자극들을 필터링을 하죠. 간혹가다 그런데 누군가가 재미있는 소리를 하죠. 그럼 다시 얹혀 들어가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우리 대학원생들 놀래요. 분명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찌되옵니까 이런 식의 표정이야. 그럴 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를 쫙 해주면 벙 지는 듯한 표정이 들 때 그런 경우들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한창 잘 나갔을 때 본인이 기면증이 나온 게 중학교 1, 2학년 때인데 이 친구가 어쩌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관심을 받은 게 이 과잉된 상태로 가 있으면 계속 의식은 있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기면증이 나타났는데 이거 심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이해할 때 신체적인 필요도 하고 신경적인
각성 상태를 어느 정도 싱크라이즈 시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개념하지 않고 이건 기면증이야, 병이니까 일단은 약 먹어.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 친구는 급속도로 약에 의존하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약에 의존하게 되고 거기서 거기 약을 또 벗어나지도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중학교 때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또 나중에 이 탄력 발작 행동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이 친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입시 스트레스나 공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본인이 피곤한 것과 또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잘해야 된다는 그 압력 때문에 본인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깨도 깨어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기면 발작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약을 처음에는 한 알 먹는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심해져가지고 본인이 아주 하루에 10매달까지 먹었다니까. 네. 진짜 많은 우리 몸에서 신경전달물질, 특히 이 통증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 이 주로 이제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 이 재흡수하고 억제제를 동시에 쓴다는 거는 이분 몸 진짜 엄청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기능이. 그렇죠. 31살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10년 이상 지금.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지금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조차도 던지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사는 그 질문을 머릿속으로는 하고 있고 몸은 완전히 약으로 폐인된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알려주고 있는. 놀랍게도 정신은 이 친구는 상당히 그래도 말짱한 부분이 아직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뭔가 마음을 어느 정도 균형시키는 상태로서 일단 약물의 효과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도 그 프로그램을 이 친구를 위해서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최소한 본인이 자기가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본인의 몸에서 약에 의한 영향을 없애는 수면은 디톡싱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거나 그거를 상담하시는 분하고 의사하고 이 협력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첫째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은 자기 환자들한테 약을 줄이거나 중지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더욱더 자신있게 이야기하냐면 저 주위에 평생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평생 동안 너 약을 먹는 거를 줄이면서 얼마든지 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걔는 당연히 저 말을 안 듣죠. 뭐 친구기 때문에 안 듣기도 하고 엄마하고 의사 선생님의 말이 더 신뢰롭다고 생각하니까 안 듣고, 그리고 분명히 나는 심리학, 너는 심리학으로 잘한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너는 의사가 아니지 않니? 약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렇지만 너 문제가 왜 일어났고 너의 상태가 뭐라는 거는 의사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약은 먼저 확실하잖아. 그래, 너를 멍하게 만들고 너를 아무런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살을 찌게 만드는 데는 확실한 기능을 했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근데 이분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이 본인이 약을 이기지 못하고 되게 더 힘들어하는 걸 아는데, 그래서 막 약도 끊어보고 했는데 더 계속 막 탄력 발작이라는 게 더 심해지고 이러니까 또 약을 또 뭐 먹게 되고. 그 약을 끊을 때요, 그거는 약을 그냥 안 먹는 방식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약을 먹는 거를 사실은 지금 대개는 자기가 약을 서서히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서서히 줄이더라도 일종의 약에 의한 의존 상태에서 탈피하려면 자기 신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재활하는 과정이 동시에 필요해요. 우리 신체가 약에 의존된 상태가 되면 그 약을 줄이면 보통 금단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단 정세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의사분들이 잘 안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을 팔려.
아니, 그렇게 뭐 본인이 그렇고 생각을 의사분들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를 치료를 하는 건 약을 처방을 하는 게 치료라고 생각하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약을 끊고도 우리 신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정신적으로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걸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의사분은 그 우울증 약을 먹을 때 처음에는 잘 이렇게 먹었다가 천천히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말만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더 이렇게 깊게 환자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약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를 스스로 진다고 생각하고 또 약을 줄이라는 건 의사의 처방이 아니잖아요. 의사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줄이는 그 심리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약을 줄이기 전에 이제 이 약을 먹었을 때 일어나는 신체 증세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뭐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 기껏해봤자 3분에서 5분 보는데 그걸 확인하고 그걸 한 사람들마다 계속 이 추적하면서 알아낸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의사 믿으라 제약회사 믿으라 소리가 아니라 본인 약이 자기한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려면 자기 증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면발작은 사실은 본인의 신체 상태하고 본인의 각성 상태가 어떤 경우에 기면발작이 일어날 수 있고, 이 발작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신경전달물질이나 뇌의 문제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MRI를 찍거나 뭐를 해도 아무 증세, 신경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보통 7, 80% 정도 일어나요. 그럼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자기 문제, 또 특히 자기한테 발작적인 문제를 야기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를 상당히 잘 탐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약 같은 약이 마치 자기 문제에 대해서 물뽕 그러면서 그 약물을 구하기에 미국으로 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는 상당히 똑똑하고 괜찮은데 이제 신체적인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데는 약이 적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체가 그 약에 의존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정신과 약 같은 경우는 의사한테, 특히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언제 이거를 끊어야 됩니까? 하면 평생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 아, 그거는 좀 진짜 그건 아닌데 왜 의사분들이 그런 처방을 하시는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체는 충분히 그 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생력이라는 거 키울 수 있거든. 가장 쉬운 방법이 운동을 해가지고 체중을 줄이듯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나오는 그 메커니즘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을 먹었으면 몸무게도 엄청 증가한 상태가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에는 몸무게 본인이 증가한 부분만큼 그걸 줄이겠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규칙적인 운동을 시켜야 돼요. 보통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약을 반으로 줄이면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반에 반을 줄이면, 사실은 가능하면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서 땀을 완전히 팍 그거 할 수 있는 이 운동 스케줄을 하게 되면 약을 줄이도 돼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고 하는 이런 증세가 처음에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운동을 하면 그게 운동할 때 오는 약간의 고통스러운 거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아프거나 두통이나 구토나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덜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의 다른 고통을 가지고 약에 의해서 나타나는 금단 증세를 대치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이 몸에서 약에 의한 독성이 이 해소되는 게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게 거의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신체가 습관화가 되면 더 이상 약을 원하지 않게 돼요. 신체가.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전에 그 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내 몸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약을 먹게 되면
이 신경전달물질이 신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기능이 엄청 약화됐기 때문에 회복되는데 시간이 또 좀 걸려요. 맞아요. 항생제도 많이 먹으면 장내에 좋은 세균까지 다 그렇죠. 들어오는 것처럼 우선은 자신의 기면증이 어떤 상태에서 좀 더 자주 일어나는지 본인의 몸 상태라든가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 도움이 좀 될까요? 그게 1차적으로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약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처음에 이 증세를 보인 시기가 중1, 2 때 원인은 백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 이 아이한테 백신으로 약물이 들어왔을 때 본인 신체가 그 약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체는 약을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엄청 둔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절대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과 그렇지 않은 약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뭔지 이제 모르는 약이고 쓸데없는 약도 엄청 많이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 환각 증상이 약을 먹기 전엔 없었는데 생겼고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 그렇죠. 네. 부작용인 증상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근데도 그거를 의사가 전혀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약으로서 그 환각 증세를 없애려고 되니까 소위 말해서 예민해가지고 생기는 그 기면증을 약을 처리하니까 약은 얘한테는 너무 과도한 자극이거든요. 과도한 자극이니까 이제 환각증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각증세에 대한 약을 또 처방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환각증세가 더 일어나게 되는 거나 이제 본인의 기면증세는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은 환각증세는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니까 정작 처음에 병이 뭔지조차 잊어버리는 그 상황이 차는 거죠. 기면증 하나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더 그렇죠. 하게 됐네요. 벼룩 한 마리 잡다가 초가상간 태어나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환자의 특성이나 그 성향 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가 약으로 이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기면증이라는 이상행동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 몸과 마음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있다고 지금 이 31살 청년이 사연을 보내온 거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이걸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자체도 또 정신과 의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할까 봐 더 겁이 나니까 저도 상당히 소심해진 거죠.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의사 그리고 저처럼 상담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약과 관련돼서는 제가 약을 먹으라 먹지 마라 저는 기본적으로 약을 먹을 필요도 없고 너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디톡싱하면서 금단정세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했을 때 조금이라도 상태가 나빠졌거나 불편한 상황이 되면 당신이 내한테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당장 저는 어떻게 돼요? 이 나라 법에 의하면 불법 마치 의료행위한 것처럼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엮이지 않으려면 그 이야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어떤 비슷한 경우에 약을 안 먹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 젊은 친구가 발작적인 감정 폭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약을 안 먹고 나서 그런 감정 폭발이 일어날 때 가족들은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는 그냥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럼 저를 보고 책임지라. 그럴 때 왜 그 아이가 감정 폭발이 일어났는지 집에서 그 아이를 야단치고 거부하는 반응을 심하게 하지 않았냐 가족들이 그랬더니 그거 무슨 상관이냐 애가 감정 폭발한 거 책임져라 당신이 약을 먹지 않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왔을 때 오 마이 갓 이분들은 그냥 약에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냥 죽은 듯이 지내기를 바라는 그 심리 상태구나 내가 괜히 상담해줬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이런 증상 갖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나 상태를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진짜 없었나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10년 동안 교회에 열심히 가면서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다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될 테고요. 네, 어쨌든 간에 사연 주신 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거를 알면 약여의 전하는 거에서 본인이나 가족들은 조금 다른 길을 찾으실 수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그 길을 찾지를 않았다는 게 너무너무 울고 싶어요, 저도. 본인의 마음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분. 그러게요. 네, 누구시죠? 이웃집 언니였습니다. 토라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